2017년 기독교계 주요 이슈와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올 한 해 주목해야 할 선교와 통일 이슈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트렌드에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올해 정치와 경제계 화두를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굿TV 뉴스는 신년을 맞아 교계와 각 사회 분야의 전망을 짚어봅니다. 먼저 종교개혁 500주년과 한국교회 연합기구 통합 등 의미 있는 해를 맞은 기독교계의 2017년을 살펴봅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통계청은 개신교가 국내 최대의 종교에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국 기독교 13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영광과 동시에 과제도 남겼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의 증가와 이단 세력의 급속한 확장은 이번 결과에 한국교회가 마냥 기뻐할 수 없단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올해 한국교회가 회개와 갱신, 자정에 힘써 제2의 종교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목회자 성범죄와 재정전횡 등 교회 내 각종 문제가 여전한 상황에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뼈를 깎는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오는 9일 출범 예배를 드리는 한국교회 총연합회의 탄생은 이러한 한국교회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출범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최초의 연합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한다면 하나 된 한국교회의 모습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번에 교단장들이 이렇게 뜻을 같이 한 것에 대해서 참 기뻐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자기의 어떤 그 소위 기득권이라든지 어떤 자기의 명예 같은 걸 좀 다 내려놓고 나아가면 결국 하나가 될 수 있다. 갈등과 분열의 역사를 반복해온 한국교회가 일치된 모습으로 사회적 역할을 감당한다면 개신교가 단순히 숫자만 많은 종교를 넘어 신뢰받는 진정한 한국사회 제1의 종교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이 밖에 동성애와 이슬람, 이단 등 한국교회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대처가 요구되는 만큼 연합과 일치가 올 한해 한국교회 대전환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굿TV 뉴스 정원입니다. 계속해서 한국교회 선교 분야를 살펴봅니다. 한국교회는 선교 130주년이었던 지난해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파에 힘썼습니다. 또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 사역에도 집중했는데요. 올 한해 주목해야 할 선교와 통일 이슈는 무엇인지 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서 발표한 2015년도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171개국에서 2만 7천여 명의 선교사들이 활동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별 선교사 파송 2위라는 기록은 복음이 전파된 지 131년 만에 얻은 쾌거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제는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한정국 사무총장은 2017년 한 해도 각 교단과 선교단체에서 체계적인 선교사 관리에 힘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교회 이 든든한 이 후원에 못지않게 우리도 놀라운 선물로 이들에게 보답하자. 앞으로 한국 선교의 질적 그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배전의 노력을 우리 선교가 좀 더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선교사 선발부터 은퇴까지 아우르는 멤버 케어 시스템을 확립하는 한편 선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국가별 선교 전략 및 본부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 통일 선교는 지난 10년 동안 악화일로를 걸어왔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강화로 경색된 남북관계는 개성공단 폐쇄 이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 윤은주 사무총장은 한국교회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민간 차원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요. 우리 민족 동족끼리의 갈등 문제를 복음의 능력으로 넉넉히 극복하면서 하나님 나라 소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통일 선교와 북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굿TV 뉴스 김준수입니다. 급속히 변하는 우리 사회 트렌드 또한 교회와 분리될 수 없는 영역인데요. 전문가들은 올 한 해 사회문화 특징으로 인구 절벽과 1인 가구 증가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우리 사회 변화를 짚어보고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김주량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2017년 한국사회상을 빗댄 키워드입니다.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각자 살아나갈 방법을 모색하는 세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와 함께 혼밥과 혼술 등 나홀로족을 뜻하는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결혼과 취업이 어려워진 젊은 층에서 미래 비전보단 눈앞의 행복을 추구하고 장기적 조직 문화보단 느슨한 연대를 선호하는 나홀로 문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교회는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전문가들은 새로운 문화의 등장에 사회는 발빠른 대처에 나섰지만 교회는 이에 대한 선교 전략이 전무할 뿐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성 회복만을 주장하며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 카페교회와 작은교회 등 선교적 교회를 대안으로 내세웠지만 이마저도 성장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평입니다. 전문가들은 교회가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아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는 우리가 그렇게 적대적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입니다. 문화신학적인 또 목회자의 문화에 대한 이해, 또 교회에 대한 문화에 대한 적극적으로 문화를 포용하고 그 속에서 문화를 변혁시켜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교회다움이라는 본질적 고민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더 깊은 숙고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회 속에 들어가 시대를 끌어가는 적극적인 선교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TV 뉴스 김주련입니다. 올해는 19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만큼 정치적으로도 바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화된 경기 불황으로 국내외 경제 전망도 불투명한데요. 올해 정치사회 분야 전망을 홍희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올해 12월로 예정돼 있던 대선 일정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실제로 이어진다면 그 시기에 맞춰 일정이 조정됩니다. 헌법상 탄핵 후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선 오는 4월 말경 대선이 치러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제적으로도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2.6%로 전망했습니다. 2%대 전망치가 나온 건 지난 1999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정치사회 불안은 성장과 소비 절벽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가계부채, 갈수록 심해지는 소득 양극화는 올해 더 심각한 위기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어두운 경제 전망에 소비 심리도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라면, 채소 등 서민들이 자주 찾는 식품값이 줄줄이 올라 부담이 커졌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은 버스와 지하철,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을 인상할 계획이어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성장 절벽에 부딪힌 우리 정부가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에서 온 국민에게 공평한 분배를 약속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일각에선 대통령 선거가 있는 올해가 한국 경제의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정원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 절차가 3일 시작되는 가운데 역사의 현장이 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심판정은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과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 등 현대사 중대 사건의 변론과 선고가 이뤄진 장소입니다. 현재는 첫 변론 기일에 박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 등에 배정된 좌석을 제외한 44석을 일반인 방청객에게 배정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날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최소한의 통제로 방청권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대심판정 내 재판관과 방청객 좌석은 철저히 분리한다는 입장입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2일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덴마크 경찰은 정 씨와 일행 3명 등 총 4명을 덴마크 올보르그 시 한 주택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정 씨가 체포됨에 따라 당국은 최대한 신속하게 국내 압송을 위한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 씨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이화여대 학사 비리 수사를 본격적으로 전개할 방침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사실상 대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시장은 새해 첫 근무일인 2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이 거듭나려면 유능한 혁신가가 필요하다며 온 국민이 대한민국의 총체적 개혁을 요구하는 시점에 평생을 혁신과 공공의 삶을 살아온 저는 시대적 요구에 따르기로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시장은 그동안 대선 출마 계획을 묻는 질문에 시대 요구와 소명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해왔던 만큼 이번 글을 통해 비로소 대권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새롭게 자영업을 시작한 개인 사업자 중에서 불과 3분의 1만 살아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6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처음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개인 사업자는 106만 8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폐업한 개인 사업자 역시 73만 9천 명으로 나타냈는데 산술적으로 보면 하루 평균 3천 명이 새롭게 자영업체를 차리고 매일 2천 명씩 사업을 접은 셈입니다.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창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경기가 좋지 못한 데다 과포화된 시장 상황으로 자영업 증가가 오히려 가계부채의 악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정원입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미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맥린 바이블 처치가 2017년 새해 지원이란 기금 모금 활동을 벌였습니다. 교회 청년부가 주관한 이번 활동은 성도들이 새해를 맞기 전에 이라크 난민을 위해 3천만 원의 기금 모금을 목표로 진행됐습니다. 국제구호기구 월드헬프와 연계해 중동지역 난민구호 활동에 참여한 교회는 도전 80이란 주제로 개인당 미화 80불, 한화 약 10만 원 상당의 기부금을 요청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틀간 진행된 이번 모금 활동에 많은 자원봉사자가 지원해 원활한 모금 활동이 가능했다고 전했습니다. 800만 명에 달하는 세계 고아를 근절하기 위해 크리스천이 나섰습니다. 1998년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된 고아 근절 캠페인은 크리스천 가정 두 곳에서 한 명의 고아를 거두면 지구상의 고아가 근절된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크리스천에게 적극적으로 고아를 입양하고 돌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고아가 없는 사회란 국제 포럼에 참여한 60여 개국의 크리스천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모든 자녀가 안전한 보살핌을 받는 가정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포럼이 개최된 태국에선 약 160만 명의 고아를 위해 크리스천이 사설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태국 내 600여 개 시설 중 대다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오늘날 크리스천 순교가 역사상 최악이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성 스테판을 기념하기 위해 바티칸 시티의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성도들에게 크리스천 박해는 초기 교회 당시보다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오늘날 전 세계에서 심각한 박해에 시달리며 순교의 극한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와 크리스천을 위한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이라크 크리스천을 언급하며 내전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린 이들은 복음의 신성함을 증명한다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는 이라크 크리스천들에게 격려의 말도 전했습니다. 저커버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신론자가 아니냐는 질문이 제기되자 바로 아니라고 답하며 자신이 유대인임을 강조했습니다. 유대인으로 자라며 유대교리에 관해 의문을 가진 적은 있지만 종교는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밝힌 저커버그의 답변에 35만 명에 가까운 페이스북 이용자가 지지 의사를 표했습니다. 최근 페이스북 고위 관계자와 저커버그의 부인은 프란체스코 교황을 만나 소외된 지역에 인터넷을 보급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커버그 측의 이런 행보의 일각에선 신의 존재에 대해 확고한 믿음이 없다 해도 무신론자라 단정 짓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으로 총리 후보로 선출된 터키계 무슬림 여성 셰빌 슈아이데흐를 총리로 지명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인구의 90%가 루마니아 정교회 소속 성도인데다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성도를 합하면 크리스천이 인구의 99%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입니다. 때문에 인구의 1%가 채 되지 않는 무슬림 여성이 총리 후보로 지명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다수당이 추천한 총리 후보를 지명할 권한이 있는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은 슈아이데흐의 지명을 거부하고 당 측의 대체 후보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명을 거부한 명확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굿TV 뉴스 백유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사장 김인환 목사가 지난 1일 사표를 제출하고 이규학 이사를 직무대행으로 지명했습니다. 김 목사는 이사장 재임 기간 동안 학내 사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저에 대한 불신임이 높아지고 분란이 멈추지 않았다며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라도 전 이사장이었던 이규학 이사에게 되돌려주는 게 나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부산의 한 군부대에 진입을 시도하며 소동을 벌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초병이 정해진 경계 근무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위병소로 접근해 공포탄을 발사했다며 누군가를 돌려달라고 고성을 질렀다고 전했습니다. 조사 결과 한 군 간부가 신천지에 가입한 아내와 딸을 신천지에서 탈퇴시킬 목적으로 부대 내 교회에 머물게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새해를 맞아 오는 14일까지 2주간 신년 축복 12광주리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기도회엔 영적 성장의 길이란 주제로 이영훈 목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새해를 맞아 국내 위기아동 가정의 긴급난방 지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800가정이 3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300장의 연탄을 제공하고 보일러 수리 및 교체 등 근본적인 난방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캠페인은 1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